예, 이번 수업은 초급 3년 차의 자바스크립트 기초 수업입니다. 유료 과정입니다. 오픈AC 캠퍼스에서 유료 수업을 받으실 수가 있고, 그리고 유튜브 공개되어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한 5개 정도 에피소드, 앞부분만 무료로 공개합니다. 이 수업 내용은 이제 이론과 개념, 자바스크립트 기초, 이론과 개념을 잡는 그런 수업이고, 그리고 다른 수업들도 있습니다. 자바스크립트 ES6 기초라든가, 이런 수업들하고 상당히 많은 부분이 서로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 서로 비교하자 그러면은, 지금 무료로 다 공개되는 강의들이잖아요? 이 강의들이 좀 뭔가 단편적이고 완성되지 못한 형태인데 비해서, 유료로 제공하는 수업들은 다 완성된 형태로 제공을 합니다. 다양한 학습 교재라든가 소스 코드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제공하면서 수업을 하니까 훨씬 더 편리하게 공부하실 수가 있습니다. 좋기로는 이 무료로 제공하는 것과 유료 수업을 서로 병행해서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수업은 이번 과정을 마치게 되면은 이어서 자바스크립트 기초 2와 그리고 펑셔널 자바스크립트 기초 이두 가지를 같이 공부하게 될 겁니다. 여기 어떤 내용인지도 또 따로 강좌 설명이 있으니까 그 설명을 참조하시고, 교재는 이 책입니다. The Modern JavaScript Tutorial 해서 javascript.info 주소입니다. 여기 들어오셔서 여기서 Introduction 파트죠. Introduction 파트부터 해서 데이터 타입까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가 기초 과정이고, 그리고 Advanced Working with Functions 이 부분 있죠. 이 부분과 이 밑에 있는 이 부분, L 핸들링까지가 요만큼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부분이 자바스크립트 기초 2 과정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 부분도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부하는 환경은 stackbridge.com, 그죠? stackbridge.com에 들어오셔서, 그리고 여기 자바스크립트 브레인크 프로젝트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우리 작업할 겁니다. 이름을 여기다가 JS 기초 베이직이죠? 베이직이고 첫 번째 수업입니다. 001 이렇게 이름을 지정해 놓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해서 조금 앞으로 진행할 수업들을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을 갖추는 과제이고, 그리고 학습을 받는 대상은 초등학교 졸업반 정도의 연령. 그래서 중학교 이제 막 입학할 정도의 연령을 대상으로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물론 이제 성인이라 하더라도 자바스크립트를 한번 배워보고 싶다. 그러면은 이 수업 기초 과정을 이거는 셀프 페이스드 러닝이니까 빠른 시간 내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속도로 하루나 이틀 만에 쭉 강의를 다 보실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자바스크립트 책 교재를 참조해서, 교재가 근데 영어로 돼 있어요. 영어로 되어 있는데, 제 1.1입니다. 1.1, 1.2, 1.3 이렇게 되어 있죠. 1.1부터 할 텐데, 교재가 영어로 되어 있어서 좀 보기가 1.1이니까 그냥 1.1로 하면 되겠군요. 1.1, 1.1 이렇게 되겠습니다. 점이 안 들어가니까. 영어로 되어 있어서 좀 보기가 뭐하다 싶으신 분들은 구글 번역 플러그인이 있어요. 크롬에 번역 플러그인 설치하셔서 이걸 한글로 한국으로 번역해서 보셔도 됩니다. 그죠? 그런데 왜 영어로 되어 있는 교재를 쓰느냐라고 하는데, 컴퓨터 과학에서 다루고 있는 영어들은 굉장히 단순한 영어들입니다. 그리고 용어들이 같은 말들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쉽게 익힐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궁극적으로 영어가 안 되면은 프로그래밍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영어는 프로그래머가 넘어야 될한 가지 어떤 장벽, 반드시 넘어야 될 장벽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수업을 진행을 하고, 그리고 이 판수도 제가 설명하는 것도 영어로 작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거나 JS 베이직해서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하나 만들게 되면은 4개의 파일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하나, 둘, 셋, 4개죠. 첫 번째가 index.html에서 보면 div에서 app, id가 app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index.js 같은 이름이죠. 같은 이름인데 확장자가 위에 거는 HTML, 밑에 거는 JS입니다. JS 파일을 보면은 이 앱을 불러왔죠. 불러왔어. 그런 다음에 뭐라고 넣나요? app div in HTML equal 이렇게 넣어준 겁니다. 그죠? 여기 이제 백틱이 들어있는 겁니다. 백틱. 여기 만약 우리가 H1이 아니라 H2로 하게 되면은 크게 달라지게 되겠죠.
그죠? H1으로 하면은 크기가 커지고 이렇게 됩니다. 이게 자바스크립트 코드예요. 이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여기 안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위에 임포트 문장이 있죠. 임포트에서 스타일 css 이게 뭐냐니까 여기 있는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디렉토리가 지금 디렉토리에 style.css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스타일을 가져와서 h1과 h2는 폰트를 라토라고 하는 폰트를 쓰라 라고 지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 정보를 받아들여서 여기서 자동적으로 h1 있죠. h1은 이 폰트가 지금 라토라고 하는 폰트를 써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밑에 console 있죠. console도 마찬가지 아주 좋습니다. 왜 좋냐니까 이게 다 바로 console log 해서 1 더하기 1을 하라. 그러면 이렇게 2가 딱 나오고 있죠. 그죠? 그럼 이 자바스크립트 코드는 어디서 이걸 읽고 누가 이것을 실행하느냐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브라우저, 왼쪽에 오른쪽에 있는 이 브라우저 있죠. 요 브라우저가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읽고 실행을 하는 겁니다. 그죠? 자바스크립트가 쓰이는 용도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자바스크립트 코드, 스크립트 코드, who runs라고 해야 되겠죠? who runs 자바스크립트 코드, 우리가 작성하는 코드죠. 그죠? 요 코드다. 첫 번째는 웹 브라우저, 웹 브라우저 우즈와 그리고 우리가 쓰고 있는 우리 PC의 CPU가 되죠. 우리 PC, my PC 이거 되겠네요. 내 PC 둘이 같이 실행을 하는 것이 한 가지고, 그게 요거예요. 요건 지금 제 PC와 제 브라우저, 여기 있는 이 브라우저죠. 이 브라우저가 같이 실행해서 요 결과를 내 보여주고 요런 글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고 두 번째 경우는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실행하는 것이 서버가 실행할 수도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하느냐니까 바로 노드라고 하는 Node.js라고 하는 어떤 프레임워크가 그렇게 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공부할 거는 요것부터 먼저 공부를 하고, 그런 다음에 실제 서버에서 노드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동작하는 것, 그것도 이어서 학습할 거예요. Node.js 부분은 여기 보시면은 여기 있죠. 왕들의 어머니 Node.js 초급 4년차부터 Node.js를 공부를 합니다. Node.js가 하는 것은 코드를 우리 PC가 아니라 우리 브라우저가 아니라 멀리 떨어져 있는 서버에서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돌리고 그 결과를 우리 브라우저에게 보내주는 역할이 가장 주된 역할입니다. 그래서 자바스크립트 코드는 우리 브라우저에서도 사용되고 서버에서도 사용되는 둘 다 쓸 수 있는 유일한 언어입니다. 그래서 is the only language입니다. language which runs on both PC, 그죠? my PC. 그리고 이제 클라이언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클라이언트 PC and server. 유일한 언어. 다른 모든 언어들은 그렇지 않아요. 다른 모든 언어들은 서버에서만 동작을 합니다. PC에서 동작하는 경우는 이제 C 언어같이 컴파일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컴파일을 해서 PC에서도 사용되는데, 이거 정확히 표현하면 보스 클라이언트의 브라우저라고 하는 것이 좀 더 적절한 표현이 되겠네요. 브라우저, 그죠? and servers. 브라우저와 서버 둘 다에서 동작하는 것은 자바스크립트가 유일하고, 그럼 자바스크립트를 브라우저가 어떻게 이걸 동작하느냐 하는 건데, 브라우저가 하는 역할은 브라우저는 저는 translate라고 해야 되나요? translate 자바스크립트 코드, 우리가 작성한 이 코드죠. 여기는 이 자바스크립트 코드입니다. 이것을 machine language into machine language는 뭐냐니까 이걸 assembly 언어라고 하는 거예요. assembly 언어 0과 1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0 and 1 이렇게 번역한 다음에 and then pass it이라고 하는 코드를 말하는 거예요. 머신 랭귀지를 말하는 겁니다. 머신 랭귀지 이지를 누구에게 주느냐 하니까 to CPU 혹은 OS, OS of my PC,
내 PC의 OS에게 던져주는 거죠. 그러면 OS가 어떻게 하나요? OS가 run install machine language를 동작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웹 브라우저들은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해석할 수 있는 어떤 장치가 있는데 그것을 엔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자바스크립트 엔진이라고 그러고 대표적인 엔진이 뭐가 있느냐 하니까 뭐 스파이더몽키라고 하는 것도 있고 스파이더몽키는 파이어폭스에서 쓰는 겁니다. 파이어폭스라고 하는 브라우저 모질라에서 나온 거죠. 그렇죠? 모질라에서 나온 파이어폭스 그리고 크롬에서 나온 것을 V8 엔진이라고 얘기해요. 어브 크롬 브라우저. 사파리는 또 사파리대로 인터넷 익스플로러는 인터넷 익스플로러대로 나름대로의 어떤 엔진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브라우저가 자바스크립트 코드 우리가 작성한 자바스크립트 코드죠. 요 코드를 받아서 그것을 그대로 동작을 시켜주는 거죠. 우리 브라우저가 요 코드를 보면은 이 브라우저 이걸 머신 랭귀지로 바꿔주고 이게 크롬이라고 가정했을 때 크롬 브라우저라고 하면은 이것을 머신 랭귀지로 바꾼 다음에 그것을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컴퓨터는 맥이라고 하는 컴퓨터예요. 맥 컴퓨터의 OS에게 보내주고 그러면 그 OS가 이것을 이렇게 다 제어를 해서 화면에 우리가 볼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게 되는 거죠. 맥킨토시 맥을 쓰게 되면 맥 OS, 윈도우를 쓰게 되면은 윈도우 OS, 리눅스를 쓰게 되면 리눅스 OS가 결국 모든 것을 다 관리하는 총책임자가 됩니다. 거기에 이제 기본적인 흐름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이 설명하는 내용이 조금 좀 복잡하다는 느낌이 좀 든다고 하면은 그거는 여러분들이 요 수업을 안 받았기 때문일 겁니다. 그러니까 앱 인벤트, 웹 프로그래밍 기초, 그리고 여기 있는 코딩 스크래치 이런 거예요. 초급 1년 차 이거는 8살 정도, 7살, 8살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수업이에요. 이거는 이어지는 수업이고 그리고 여기 있는 수업들은 10살, 11살, 12살 정도에서 눈높이에 맞춰서 되어 있는 설명들이니까 이 수업들, 웹 프로그래밍 기초 있죠? 이 수업이랑 같이 병행해서 이 수업을 받게 되면 훨씬 더 효과가 있을 겁니다.